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하늘에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K2 소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총을 쏘면 총알은 당연히 하늘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그 총알은 중력이나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 거고 어느 지점에 딱 멈출 겁니다. 그러면 그 총알은 다시 땅으로 떨어질 건데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총알이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면 사람이 그 총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고가 거의 안 보입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요. 정말로 운이 없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 총을 쏴도 안전한 이유는 무게에 있습니다. 보통 총알의 무게가 3.5g에서 4g 정도 합니다. 거기다가 총의 비거리를 약 1km라고 했을 때 속도를 구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총알은 약 140m/s로 떨어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저항력하고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합력이 0이 되어 가속도가 없는 등속도 운동이란 걸 합니다. 이 상황을 종단속도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할 정도의 총알이 날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안 아플 수도 있죠. 단적인 예로 이런 계산을 개미와 63빌딩에 적용해서 개미를 63빌딩 옥상에서 떨어뜨린다면 이론상으로 개미는 삽니다. 낙하산맨과 같이 떨어지니까요. 네. 아무튼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총알은 그냥 4g 정도의 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도 안 죽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하늘에다가 총을 쐈는데 사람이 그 총알에 맞아서 죽는 사고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총을 수직으로 발사한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45도 각도로 발사를 하면 아예 말이 달라지거든요. 결론, 하늘에서 떨어진 총알을 사람이 맞아서 죽을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위험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SES 프로덕션의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